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데이너 김성훈이에요. 12월 3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62회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조금 늦은 시간에 지금 이 문제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월드컵 16강전 경기 중간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는 건 1시간 정도 시간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넘기려고 했다가 방폭이 됐거든? 네. 근데 일단은 왜 방폭됐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그 캐치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일단은 그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능검이 좋은 점은요. 그 문제가 칼라예요. 한능검이 좋은 점이 이 문제지가 칼라야. 그래가지고 그 이 칼라 문제지를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대 문화 상품 사유 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가시대의 유물을 활용한 문화상품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상품으로서의 독창성과 신미성, 네, 민무늬 토기, 비파형 동검, 청동기 시대죠? 고인돌까지. 그래서 여기서 동굴이나 막집 거주가 구석기시 되고 이거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 이거는 손그 우경 이거는요 삼국시대 그리고 여기 철제 농기구 이거는 철기시대고요 가락바퀴 뼈바늘 이거 신석기시대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 1번인데요. 그러면 왜 청동기시대인데 왜 돌칼 얘기가 나왔을까요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그 간석기로 만든 이 석기를 신석기 시대 때 쓰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청동기 시대 때이 동검들은요 약간 내가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의 제사장들 약간 그 뭔가 예식을 치르기 위해 쓰는 도구로만 썼지 무기로는 잘안 썼어요. 네. 그 무기로는 잘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런 예식용으로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그 동검은 잘안 썼다. 그래서 청동기로는 농기구를 잘안 썼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1점짜리네.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숭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이 나라. 평원, 구릉, 넓은 못이 많았다. 농업과 목축을 생업으로 하며 12월엔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명마, 저곡, 뭐 단비 가죽 등이 생산이 됐고, 그리고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 형사 취수제죠. 그런 기록이 있는데, 형사 취수제, 이거는 그 고구려도 있어요. 자, 그 정사함에 모여서 재상 선출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백제 그리고 범금 8조 이건 고조선 천군 소도 이거는 사만이에요. 그리고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아마 이것도 사만이지 않았을까 싶고 정답은 2번 사출도 다스렸죠. 3번 도시를 가로지르는 해반천을 따라 주변을 걸으면서 역사 여행을 떠나보지요.
가해 유적과 유물이 역사 현장으로 안내를 할 건데, 봉황동. 수로황릉 나왔으면 사실 이거 얘기 끝났죠. 수로황릉이면 김해죠. 대성동 고분 있고, 그리고 구지봉. 여기서 말하는 구지봉은요, 실제로 구지라는 지역이 대구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대구에 뭐냐, 중부내륙고속도로 가면요, 대구 달성군 남쪽에 현풍분기점이라고 있다? 옛날엔 거기가 현풍나들목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중부내륙고속도로랑 이제 구마고속도로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지선이 갈라지는, 해가지고, 지선은 대구 시내로 들어가고요. 본선은 거기서 바로 구미의 선산으로 가요. 김천으로 해서 구미의 선산으로 가는데, 그곳에 현풍나들목에서 나가면 거기서 구지라는 곳으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달성군의 현풍면이 있고, 그리고 구지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대충 그쪽이에요. 그 고속도로 이정표에 구지라고 갈수 있으니까 나중에 갈수 있으면 가봐요.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가야 유적이죠. 자,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거. 일단은 한무제의 공격을 멸망한 건 고조선이고, 민면을이제가 있는 건 옥저고요. 그리고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이건 신라고. 진대법. 이건 고구려죠. 정답은 1번이지. 뭐 이런 식으로 골라가면 돼요. 4번.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구하라.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한 고구권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왕의 위기 극복 노력을 살펴본다. 전진으로부터 부유견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한다. 소수림왕이죠. 평양으로 수도로 옮긴 거는 사실 고구려가 평양성으로 옮긴 거는 좀몇 차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양의 장안성으로 도읍으로 옮긴 거는 장수왕이에요. 병부와 장대 등 설치한 거는 신라이기고, 22 담로에 왕족 파견한 거 이거는 백제.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한거 이거 백제. 백제가 역사서가 서기예요. 그리고 율령 반포. 고구려가 소수림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요. 백제 고이왕 때에 율령을 반포하고, 신라는 버풍왕 때 율령을 반포를 해요. 자, 5번. 금지 사리봉 연기가 남긴 고대사의 수수께끼. 밑줄 그은 탑을 고르래요. 2009년에 해치 수리를 했대요. 근데 사리장엄구와 금지 사리봉 연기가 발견됐다. 답. 불교 용어가 제일 취약한데? 네, 성당 다녀서 불교 이쪽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좀 이해를 부탁을 할게요. 우리 백제왕후께서는 좌평 사택 적덕의 따님으로 가람을 세우시고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셨다. 네, 백제이기네요. 이 탑을 세운 주체가 삼국지에 나오는 선화공주가 아니라 백제 귀족의 딸로 밝혀져 서동왕자와 선화공주 설화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백제의 절 얘기 나오면 뭐 대충 그쪽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유력한 거는 3번. 이게 미륵사에 있었던 석탑이라고 하죠. 5번은 불국사가 석탑이고, 9번, 2번이 아마 황룡사 9층 탑일 거야. 그리고 6번. 가, 나 사이 식이 있었던 사실. 왕은 당과 신라 군사들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계백을 시켜 결사대 5천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신라 군사와 싸우게 했다. 4번 싸워 모두 이겼으나
분사가 적고 힘이 모자라서 마침내 패하고 계백이 사망했다. 황산벌 전투죠? 나. 권모잠이 국가를 부흥하려고 해서 당을 배반하고 왕의 외손자 안승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당 고종이 대장군 고관을 보내 동주도 행군 총관을 삼고 병력을 내어 그들을 토벌하게 하니 안승이 권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아마 이거 대주영 얘기 있을 거예요. 드라마 대주영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신라가 이때 안승을 보덕왕이 임명을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엔 결국 이 안승을 소환을 하지. 자, 그래서 가는 백제 멸망하는 시점이고 나는 이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나당전쟁 이야기예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이 5번 백제부흥운동 얘기예요. 1번 안동도우부는 이제 고구려가 멸망한 시점에 안동도우부는 평양이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당전쟁이 끝날 때 안동도우부를 요동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당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요동에서 원래 그 안동도우부에 보장왕을 조선왕으로 임명해서 냅뒀거든요. 근데 이 보장왕이 고구려를 다시 부흥하려고 했었어. 근데 이게 실패해. 그래서 보장왕은 유배시켜요. 그리고 이제 보장왕은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조영이 이제 동무산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지. 그리고 성황이 관산전성 전투에서 전사한 거는 이거 백제 망하기 한 100년 전이에요. 자, 그리고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한 거는 이 나시기 이후에요. 그리고 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성사시킨 건가 이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백제 부흥운동 얘기지. 왜냐면 이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자, 7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우리 박물관에서는 가의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고구려 문화의 계승, 연꽃무늬, 수막스와 치미, 뭐당 문화를 수용하는 상경성의 평면도 발해 얘기죠. 상경 나왔으면 발해지. 말갈기 토기, 청동 낙타상. 역시 발해는 해동성국이야. 후당이랑 5월의 사실을 파괴한 거인 견원백제고요. 견원의 백제, 후삼국 백제죠. 그 다음에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한 거. 이게 정답이죠. 구서당 10정 군사조직, 이거는 아마 신라. 화백회의, 이것도 신라고요. 이 구서당 10정은 이거는 통일신라예요. 그리고 여기 화백회의는 신라가 중앙집권으로 가기 전에 그 신라예요. 그 내신자평, 위사자평 등 6자평 관제를 마련한 건 백제인데요. 백제 전지왕 때 상좌평이 생겨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8번. 가에 들어갈 내용. 자, 왕권 강화래요. 진골 귀족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을 해요. 그리고 국학을 설치하고 구주를 정비해서 지방 통치 체제를 갖추고, 그 다음에 아예 그 전에 신라는 노급을 지급을 했는데 관료전 지급으로 바꾸죠. 신라 신문왕 때예요. 그러니까 신문왕이 누구냐면, 이제 문무왕이 676년에 나당전쟁을 끝내고 나서 몇년 뒤에 죽어요. 그래서 삼국통일 이제 작업은 이게
김춘추가 즉위한 다음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열왕이 즉위한 다음에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이제 삼국을 통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김유신이랑 문무왕이 둘다 죽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제 대왕함에 묻히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즉위한 왕이 신문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마립간 칭호는 신라 뇌물마립간이고요. 이사부로 보내 우상국 복속시킨 건 지증왕. 신라는 지증왕 때부터 시호제도를 써요. 그래서 지증왕 이전까지의 왕들은 그냥 왕의 그냥 본래 이름들 있죠. 김뇌물, 김실성, 김눌지.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마립간이라고 칭호만 붙인 거야. 그리고 화랑도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한 거는 이제 화랑도 시작은 진흥왕이고요. 화랑도를 많이 성장시킨 거는 진평화 때예요. 이차돈 순교, 이건 법흥왕이죠. 자, 9번 갈게요. 적산 법화원. 산동에 있었던 신라인 집단 거주지에 세워진 절이에요. 이 절을 창건한 이 인물은 당에 건너가 무령군 소장이 됐다가 흥덕왕 때 귀국해서 활동했다. 왕위 쟁탈전에 휘말려 암살당했는데 장보고죠. 근데 장보고는 사실 왕위 쟁탈전에 휘말렸다기보다는 김우징이, 그게 김균정의 아들이에요. 흥덕왕의 사촌 동생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이 그 왕위 쟁탈전에 그 가담을 해가지고 그 뭐냐 원래 자기 아빠인 김균정을 죽였던 희강왕이랑 민해왕. 근데 이 희강왕이랑 민해왕은 자기들끼리도 결국 싸워서 희강왕이 자살하고 김명이 즉위를 해요. 그 민해왕이 즉위를 해. 그랬고, 그래서 김우징은 청해진으로 가서 장보고의 힘을 빌려요. 장보고의 힘을 빌려서 이제 신무왕으로 즉위를 하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신무왕의 계열에서 신라의 그 다음 왕들이 쭉쭉쭉쭉 나와요. 신무왕 아들 문성왕 때 장보고가 암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성왕이 그 아마 자손이 어렸을 거예요. 자식이 없다기보다는 자식이 어렸을 거야. 왜냐면 나중에 김부가 문성왕의 6세손이거든요. 근데 신라는 워낙에 그 겹사돈을 많이 맺기 때문에 그 신무왕의 동생 김의정이 헌 안왕으로 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저기 희강왕 민해왕 쪽그 계열이긴 한데 그 김응렴 경문왕이 헌안왕의 사위가 돼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 멀리 따지면 조칸데 또 사위가 되고 막 그래. 그래서 경문왕이 즉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문왕 아들 헌안왕, 그 다음에 헌강왕, 그 다음에 헌강왕 동생 정강왕, 동생 진성여왕, 그 다음에 헌강왕 아들 효공왕, 그 다음에 헌강왕 사위가 이제 신덕왕, 신덕왕 아들들이 경명왕 경희왕이고, 헌강왕의 첫째 사위가 신덕왕인데 헌강왕 둘째 사위의 아들이 경순왕이에요. 뭐 신라는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 다 신무왕이랑 연관된 상황들이 다 왕이 돼. 그렇고 그 9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좀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그러고 그 다음에 10번. 왕이 천덕정에 거동을 했대요. 백관을 모아놓고 신라와 동맹을 맺었대. 신라왕이 굳이 신하로 있겠다고 요청하고 그대도 그것이 옳다고 하니 매우 부끄러워서나 여사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
신라국을 없애 경질하고 그 지역을 김부의 시급으로 하사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김부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 흑창 설치. 그리고 그 10번 정답 1번 흑창이고, 12목은 성종이고요. 국자감에 칠제를 설치한 거는 아마 고려 숙종 때의 국자감을 좀 강화를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자감은 처음에 성종 때 시작을 했는데, 그 국자감이 그 전성기로 그 갔던 거는 문종 때고, 그 다음에 숙종 때 강화를 시키지. 왜냐면 문종 시대 때 활약했던 최충이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그 고려의 사학십이도가 생겨요. 그렇고 광덕, 준풍 등이 독자적 연호를 쓴 거는 광종. 전식과 제도를 마련한 거는 경종이에요. 그래서 네. 정답은 1번. 고려 태조. 자. 그리고 이제 11번 그 함길도 도전제사. 옛날에는 함길도라고 불렀어요. 자, 김종서. 그래서 동북 지역의 경계는 공험진. 그래서 전하의 온지가 오래고 정확하게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는 못한다. 그래서 나중에 윤관이 공험진에 비를 세워 경계를 삼았다. 그래서 그 선춘점에 윤관이 세운 비가 있다고 하는데, 윤관 동북구성 사람을 시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윤관이 여진을 쫓고 구성을 설치했는데, 그이 공험지는 어느 쪽에 있는가?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듣고 본 것을 아울러서 아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진에 대한 역대왕조 대응들을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어렵다. 신라 문무왕 때 청방 입문표 인재석방 요구한 거. 이거는 좀 뭔가 좀 어렵네요. 이거 사실 잘 기억 못 나면 안 나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해서 크게 물리쳤다. 고려 우왕 때. 이거는 왜구랑의 전쟁이고요. 그리고 창왕 때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했다. 박위가 그 제1차 대마도정벌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1차 대마도정벌은 고려시대 때 있고 제2차 대마도정벌은 조선 때 있었는데, 이거를 왜 1차 2차로 모으냐면요, 이미 이때부터는 그 이성계 정권이었거든. 그래서 그랬고, 그래서 박위는 나중에 제1차 왕자인 한테 죽어요. 무인정사 때. 그 다음에 조선 태종 때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회유했다. 이게 4번이겠죠? 경성, 경원, 이게 약간 함경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좀 약간 이거는 지리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고. 자, 광해군 대 기후학자 체결한 거는 일본이에요. 12번. 각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다. 통도사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석표 중 하나로 상서 허우부의 승인으로 세웠다. 통도사는, 네, 양산의 그 유명한 절이죠. 국사 왕사 제도를 두어 불교를 장려했던 통일신라 시대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그 1번. 1번. 결국은 그 근데 이 국사 왕사 제도는 그아 고려다. 신라 때는 대덕이라고 했어요. 그렇고. 설빙부의 말이 유명한 거는 이건 특산부, 특산품. 이거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대청무역, 청나라 시대 전혀 아니죠? 왜냐면 조선이 유교 사회니까. 이거 동시전 뭐 이런 막 시장 경제 이런 건 아예 해당이 안 되는 시대예요. 광산 이것도 아니고. 자, 13번 갈게요.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 국내에 들어와 보존 처리를 마친 벨기에 왕립 예술 역사 박물관 소장의 공예품이었던 점. 왜 벨기에까지 갔지? 상감청자 6점을 비롯할 청동전병, 금동, 침동 등을 자세히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연출했대요. 이거 좀 어렵다. 그러니까 나도 그 80점 받고 1급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점을 좀 힘든 이유가 이런 문제들 때문이에요. 요즘 이런 거좀 최근에 많이 추가된 유물들이라서. 그래서 13번 정답은 2번 기역과 디귿이라고 하네요. 일단 리을은 아닌 것 같아요. 리을은 확실히 아니야. 이거 신라 시대 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빼고 계산하면 되긴 하네요. 14번. 고려 거란 전쟁 얘기네요. 고려 거란 전쟁. 누가 거란 진영에 가서 단판을 벌여 군대를 물러가게 하겠는가? 진서희가 폐하의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서희가 가서 단판을 해요. 근데 이게 서희의 단판이 굉장히 이거 윈윈했던 게 우리는 강동 녘지를 먹었다? 근데 북송은요, 그 거란이랑 이제 전연의 맹을 체결을 해요, 이때. 전연의 맹을 체결해 가지고 그거였지. 그요 나라가 송나라를 형님으로 모시겠대. 근데 형님 나라가 동생 나라한테 공물을 바쳐야 돼. 요 나라가 갑이 돼버린 거야, 거기는. 그렇고 이제 가시기. 성종 다음에 목종 시대죠. 그래서 1번은 인종 시대, 2번도 인종 시대. 3번 강제 난이죠.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즉위시켰다가 결국 목종을 죽이죠. 김윤우가 산리탈을 사살한 거는 고종 시대고요. 그 다인처소 주민들이 항전한 거 이것도 고종 시대예요. 정답은 3번. 그다음에 이제 이 강조의 정변을 핑계로 거란이 또 쳐들어와요. 이때 이 양규가 활약을 하죠. 물론 양규는 전사를 해요. 1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사위 모습을 오른 것은? 자, 제국 대장공주가 잣과 인삼을 강남 지역으로 보내 많은 이익을 얻었다. 환관을 각지에 파견하여 잣과 인삼을 구하게 했다. 강제로 얻었다. 자, 이때 이제 제국 대장공주라고 하면요, 몽골의 황녀야.
몽골의 황녀고. 그래서 15번 정답은 3번. 지배층들이 앞장서서 변발을 했지. 몽고풍이라고 해. 그렇고 그 16번.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조이총의 난인 얘기네요. 이 조이총의 난은 그 이방이 괜히 자기가 평정하고 나섰다가 본인은 실패하거든. 원래 이제 평정하기란 장소가 있었는데 결국 그 장소가 평정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16번 정답은 2번. 정중부 이방대의 정변을 일으켰다가, 근데 결국은 나중에 정중부가 살아나고 이방도 제거가 돼요. 근데 이제 정중부는 나이가 들어서 좀 본인은 살짝 은퇴를 하고 정중부의 아들 정균 등이 정권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때 경대성이 일어나. 그래서 정중부도 죽여요. 17번. 최후의 기가 나왔어요. 고려 최씨 정권. 도적이 많대요. 그래서 이때 야별초, 좌별초랑 우별초로 나뉘는 야별초를 조직을 해요. 이게 나중에 그 몽골로부터 도망쳐 돌아온 사람들 신의군이라고 해서 삼별초가 돼요. 그래서 삼별초는 나중에 개경환도 결정에 반발해서 항쟁을 하죠. 17번 정답 4번이죠. 물론 결국 본인들도 강화도를 버리고 진도로 가요. 진도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진도에서 패한 다음에 제주도로 후퇴하지. 그다음에 18번.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 삼은 중에 한 사람의 모근에 초상화래요. 이곡의 아들이고요. 오, 고려의 과거에도 합격했고 원외 과격 외국인 시험인 빈공과에 합격을 했죠. 그리고 문화시중까지 갔대. 그리고 성리학 보급에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그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목은, 목은은, 그래서 성리학 관련 얘기를 그냥 하면 돼요. 여공패서 사략, 이거는 잘 모르겠고, 삼국사기 김부식이고, 문헌공도, 이 시대는 아니고, 불교계예요. 선종불교가 고려 말기 때 유행한 건 맞는데, 그, 정부 중심은, 아니기는 해요. 그리고 성균관 대사성. 이때 성균관이 생겨요. 고려가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이때 성균관을 만들어. 그러니까 성균관은 처음에 이제 개성에서 시작하는데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조선의 성균관으로 오게 되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 그 해화동에 있는 그 성균관 대학교 있죠. 그 성균관 대학교에 그 성균관대학교의 이 역사가 조선 성균관 기준이에요. 그렇다고 하고요. 자, 19번. 그 가왕의 제위 시기. 태블릿이네. 광통교. 야, 이거 청계천에 있죠? 그 능했었던 성물들이 있대요. 왜냐면 내가 이제 그 정릉 갔을 때 조선 왕릉 컨텐츠 첫 번째 스테이지를 내가 정릉을 갔잖아요. 근데 이 정릉에 있었던 각종 성물들을요, 태종이 그이 뭐냐
정릉을 그거를 하죠. 그 원래는 지금의 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이 있던 자리가 신덕왕후의 그능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태종이 지금의 정릉동으로 옮긴 거야. 정릉동으로 옮겼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성물들을 광통교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20번. 밑줄 그은 이 기구에 대한 설명. 아, 19번은 안 봤구나. 19번 그래서 선택지. 그 간은 태종이고요. 1번 화통도감 설치된 거는 고려 시대고요. 경국대전은 그 경국대전은 완성은 예종, 반포는 성종, 비변사 설치는 조선 중기고요. 혼일강릉 역대 국도지도. 정답 4번이죠. 그리고 칠정산. 칠정산 간행은 이거 세종이에요. 잠깐만요. 20번. 네, 밑줄 그은 이 기구에 대한 설명. 흥선대원군 시대네요. 1870년대. 그래서 은대조리. 그래서 은대라고 불린 이 기구의 업무 처리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대요. 그리고 그래서 20번. 근데 이제 은대라고 불렸다? 조금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게 사실 원래 2조가 있잖아요. 왕명 출납을 관장하는 게 2조하고 승정원이 있잖아. 근데 그때 기관 이름이 또 이렇게 바뀌었어. 조선 말기 때좀 일부 기구가 좀 개혁이 돼요.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렵게 났는데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승지들의 사무 얘기하면 사실 그러면 이거 사가는 사원부 이 삼사는 절대 아니고요. 이 기상관측 이런 건 절대 아니겠죠, 또. 실록 보관. 이것도 그런 승지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국왕 직속 사법기구. 이거는 그 의금부. 의금부의 수장은 금부도사죠. 21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 21번은요, 이제 집현전 학사로 훈민정음의 해례본 편찬에 참여했고, 자, 근데 계유정난으로 정남공신 2등이 됐어요. 신숙주겠지? 예종즉위 환명회등과 원상으로 국정을 논의한 사람. 이미 세조 때이 사람은 이미 재상이 올라가요, 신숙주는. 그래서, 그래서 21번에, 정답은 5번. 일본의 정치사회 지리까지 연구를 했어, 이 사람은.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세조가 지원을 해줘서 갔다 왔겠지. 반정공신의 위훈삭제 건의, 이거는 조광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돼요. 자, 22번 갈게요. 자, 22번은요, 왕이 추진한 정책. 관현명이 공연을 재현하는 행사가 경복궁 수정전에서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관현명은 궁중잔치에서 연주한 시각장애인 악사인데, 그래서 박연의 상소를 계기로 카떼 관직과 곡식을 받게 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가가 작곡한 여민락을 시작으로 여러 곡이 연주됐다. 그래서 경복궁에서 이런 거 재현이 됐다. 근데 박연. 근데 이 박연이 있었다고 하면요, 조선시대 때 박연이라는 인물이 딱두명 있어요. 세종시대 때 음악 관련 분야로 활동했던 박연이고요. 그 다음에 인조시대 때 네덜란드에서 귀화한 벨테브레가 박연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정답은 세종시대를 찾으면 되겠죠? 신문고 설치는 태종, 그리고 탕평비가 인조, 대전 통편. 대전 통편, 이거 통치체제 정비. 세종은 아니에요. 삼강행실도죠. 정답은 5번. 자, 23번. 상인이 등장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직업 3개. 직업은 무엇일까요? 자, 선의청에서 공가를 받아서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서 궁궐과 관청에 납품했어. 상인이에요. 원래는 이거를 공물을 지역 특산품에 납부를 했었는데, 이거를 선의청에서 백성들한테 돈을 주고 사는 거야. 백성들은 곡물을 낼 만한 그 가격을 그냥 쌀이나 돈으로 내요. 그러면 정부는 그 쌀이나 돈을 갖다가 다시 백성들 그 뭐냐 공인들이 그걸 사서 국가에 납부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공인이죠? 대동법. 23번 정답 4번이죠. 그리고 24번. 밑줄긋이 성곽에 대한 설명. 한성부 도심의 경계. 이 서울 성곽이죠? 18km. 왜 하필 18일까?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정도전이,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왕십리 해서 거기로 이제 서울로 간건 맞는데, 결국 이 도성이랑 궁성 위치 설계한 거는 정도전이에요. 도성 조축도감 있었겠죠? 24번 정답은 3번이죠. 후금의 침입에 맞서서 항전한 곳은 사실 서울 버리고 강화도 갔어.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훼손된 건 맞죠. 25번. 다음 전투 이후에 전개된 사실. 권율이 정병 4천을 뽑아서 행주산으로 갔어요. 1593년이죠. 호남의 씩씩한 군사들. 이때 광주 목사였거든. 그래서 25번. 한산대첩은 1592년이고요. 정답은 3번이죠. 이 행주대첩 이후로 휴전회담이 시작돼가지고, 근데 이게 결렬이 되지. 그 다음에, 나머지 시대는 굳이, 홍산대첩 고려 우왕이고요. 한산대첩 1592년, 이게 1597년, 대마도정벌 세종 2년, 그 다음에 이거 1592년. 자, 26번.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건세대 대마대를 휘두르고 있다. 감히 대비마마를 욕보이다니 벽서를 떼어다 올리세. 양재역 벽서 사건이에요? 말죽거리? 진짜 말죽거리 잔혹사네? 명종시대예요? 정답 2번이죠? 27번.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정조가 정치석 이상을 담아 축조한 화성의 모습이 참 이쁘다. 근데 지금은 수원시랑 화성시랑 분리가 돼 있죠? 물론 윤건능은 화성에 있어요. 근데 이게 말, 윤건능 위치가 말이 화성이지, 수원에서 딱 경계 나가면 거기 있는 그 수원대학교 옆에 있는 곳이 윤건능이에요. 아직 내가 윤건능은 내가 촬영을 안 갔어요. 서울에서 좀 멀잖아. 거기부터는. 정조가 행차할 때 머물렀던 행궁과 장용령 군사를 지휘했던 서장대가 보인다. 네. 27번. 자. 수원화성이 악원파천 이후 항공한 곳은 덕수궁이고요. 당백전. 이거는 경복궁 중건이죠. 정답은 니은이랑 니을밖에 안 남죠. 정답 4번이죠. 28번. 시롱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대저 땅덩이는 하루 동안 한 바퀴를 도는데 땅둘레는 9만리고 하루는 12시다. 9만리 넓은 둘레를 12시간에 도니 번개나 포탄보다도 더 빠른 셈이다. 허생이 말하기를. 자. 독점 무역은 본인이 하지 말라고 하죠. 자, 쓴 인물의 공통점. 자, 허생전만 봐도 알겠다. 박지원이죠? 연함이죠? 그래서 28번이 정답 4번. 연행록을 남기죠. 열하일기. 자, 29번 갈게요. 밑줄 그은시계 볼수 있는 모습. 책가도 오, 민화가 많이 그려졌다고 하죠? 조선 후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병란도는 고려시대지. 병란도 얘기. 자, 30번. 밑줄 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패서 옳게 고른 것. 강화도 얘기네요. 광성보. 광성보는 신미향요 때죠.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서 다 신미향요가 일어나죠. 정답 3번이죠. 4번인가? 아, 오페르트 도구 사건 뒤에 미군은 그때 오긴 한 건가 보네요.
그리고 신미향유 끝난 다음에 첫 카비를 만든 거는 맞죠. 31번. 밑줄은 개역에 해당하는데요. 파리 만국 박람회장. 야, 경복궁 근정전이네요. 만국 박람회 참가를 했어요. 이때 아마 파리 만국 박람회 때그 미국에서는요, 그 토마스 엘바 에디슨의 엄청난 발명품들이 저기 만국 박람회에 갔다고 하더라고. 31번. 그래서 파리 만국 박람회 가 광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근데 이 별기구는 대한제국 시대는 아니고요. 한성순보. 이것도 대한제국 되기 전의 얘기예요. 이거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정답은 3번. 뭔가 관립으로 만들기는 해요. 광무개혁이니까. 그래서 32번. 32번 동학농민혁명이죠. 자, 뭔가 한 바퀴 도는데? 그 일본군 경복궁 점령으로 인해서 재궐기하죠. 남접 북접 연합이죠. 이건 좀 쉽다. 32번 정답 5번. 33번. 조약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때 33번 문제는 조약으로 결국 이제 파견을 해. 그렇고요. 3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대한매일신보에 태극서관이 게재한 서적 할인 광고. 저 시대에도 서적 할인. 대성학교. 대성학교는 도산이 만들었죠?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4번. 신민회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35번. 그 유경공원의 교사로 조선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쳤대요. 헤이그에 방문했고 대한제국 멸망사를 출간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이 묻히기 염원했다는 거를 보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35번. 이화학당은 여자가 만들었고요. 이건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한 건 한국인이었고요. 그리고
국제보상운동, 이거는 양기탁, 대한매일신보.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36번, 제중원 의학교 1회 졸업생, 광희원 제중원 세브란스병원이죠. 아버지의 연설, 관민 공동의 계의식. 36번, 이거 그 독립협회가 만든 만민공동회에서 나온 얘기겠죠? 1번 이건 보안이고요. 이거는 요 제중원 시대가 아니고요. 구미연보 이거는 임시정부고요.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정답은 2번이죠. 37번. 가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정우회. 자, 지금 시간이 좀 꽤, 지금 한 56분 정도 됐는데, 어차피 나는 이거 문제를 다 뜯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시험 제한 시간에 맞춰서 푸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그냥 일일이 다안 뜯어보고, 그냥 내가 좀 부연 설명 안 하고, 그냥 시간 안에 풀면 나는 다 풀죠. 나도 다 풀지, 시간 안에. 충분히 읽어봤죠, 나도. 만점은 좀 힘들긴 하겠다, 근데. 자, 그래서 정우의 얘기가 나왔고요. 신간에 나왔어요. 전체대회가 간신히 열렸는데 해소문제 토의 최대 의제를 하게 된 거는 조선의 현상화 예고서는 보기 어려운 기현상이다. 신간을 만들고 전체대회 되게 늦게 만들었는데 늦게 하게 됐는데 그 전체대회 딱한번 하고 해체. 그러니까 신간회가 전체대회를 못했던 상황에서 광주 학생 그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정답 1번이에요. 그리고 이거 독립의금부는 내가 이거 기억을 못하겠고 봉오동 1920년, 28 독립선언서 1919년, 그리고 조선의용대 창설 이거는요. 그 1937년 이후로 가요. 중일전쟁. 자, 38번. 자, 박용만이 국외로 떠나요. 네브라스카주? 연해주 지역 같죠? 정답 2번. 아니네. 4번이라고? 네브라스카주? 아, 대조선 국민군단? 이게 하와이라고? 조금, 저기 월미도 가면 그 이민사 박물관 있거든요. 이민사 박물관? 뭐 거기 가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네, 뭐 얘기해도 돼요. 어차피 지금 경기 시간 앞두고 되게 천천히 얘기하는 거라서. 어차피 지금 이거 제한 시간 1시간 넘어갔는데 어차피 나는 지금 이거 문제 다 뜯어보는 거라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39번.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밀정에 의해 죽었고요. 1934년에 죽었네. 근데 사진 보니까 김좌진은 아니야. 신흥무관학교 교성대장. 지청천이죠? 그 광복군 사령관을 취임했죠? 이범석 아니면 지청천이야? 나는 그 1월 1일이요? 아니요? 그 이승만 정권 때부터. 그러니까 그 아마 이승만 정권 때 그때부터 아마 쉬게 된것 같아. 일제강점기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다 기억을 못해. 그 내가 아마 그 휴일의 역사? 뭐그 약간 설날의 역사?
아이가 뭐 그런 거에서 얘기는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제강점기 전후로, 심지어 그 공무원들은 그 이제 음력 기준의 설날에는 못 쉬다가 나중에 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그렇게 사흘 연휴였는데 점점 휴일이 줄어가지고 지금은 1월 1일 하루만 쉬죠? 그리고 1월 1일은요, 국기 다는 날이에요. 새해 첫날이라는 의미로. 39번. 그래서 정답은 3번이래요. 대전자령 전투. 일단 그렇게 갈게요. 자, 40번. 부평공원. 부평공원은 내가 안 가봤거든요. 그 부천의 중동에 있는 공원 있죠. 거기는요, 안중근 공원으로 바뀐 거 알아요? 부천은 중동공원을 안중근 공원으로 바뀐 이유가 있어. 부천시의 자매 도시가 하얼빈이야. 부천시청이랑 자매결을 맺은 도시가 하얼빈이에요. 그래서 하얼빈이 이제 우리나라 도시랑 자매결을 맺으니까 그 안중근 장군의 동상을 부천시에 기증을 해요. 그냥 줬어. 그래서 부천 중동공원이 안중근 공원이 된 거야. 그 하얼빈 광장에 있던 그 동상을요, 진짜 그 부천 중동공원에 갖고 왔어요. 그건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양력설이 일본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태양력은 일본이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지금 태양력은 원래 그 이집트 문명에서 시작된 거고, 결국 지금 거의 모든 세계가 다 태양력 쓰잖아. 물론 그 러시아 쪽은 그 그레고리우스 달력이 아니라 율리우스 달력을 쓰긴 하는데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솔직히 일본식이라고 시위하는 거는 좀 억지기는 해요. 자, 40번 부평공원. 부평공원에 내가 안 가봐서 이거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정답은 4번이에요. 그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죠? 그럼 전쟁 확대면 당연히 이거겠지. 41번. 가 청부에 대한 설명. 가 요인들이 가족이 중심이 돼서 조직한 한국혁명 여성동맹의 창립 기념사진. 중경에서 대일전전 성명서를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임시정부. 그래서 41번 정답은 5번이죠. 삼균주의, 조소왕. 42번. 일제시대 전에 1895년에 단발령. 1895년에 을미개혁 때한 거예요. 물론 스님들은 그전에도 깎았지. 42번. 기념관에 이 비석이 아무 글자도 없어요. 역사적 평가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해서 아무것도 새기지 못했대요. 그 제주 4.3 사건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3번, 특별법까지는 제정이 됐어요. 43번. 그 국민보도연맹 사건. 커다란 비극. 그러니까 스님들 말고는 머리 안 깎은 게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다 해서 머리카락도 그 해치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했죠.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커다란 비극이다. 연좌죄. 대통령으로서 국가 권력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한다. 자, 그리고 가는 한국전쟁이죠.
가중에 있었던 사건 5번이죠. 인천향유역작전. 간단하지? 44번. 개헌안.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됐어. 4.19에 대한 후속 조치죠. 그래서 그 발표된 이후 사실로 오는 것은, 그래서 그 정답은 3번이에요. 이때 민 의원, 참 의원, 양원제였어요. 그이 당시 국회는 반민특위,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였고, 그리고 조봉암 구속된 거는 이제 1956년에 이승만 전 대통령 그 대선 끝나고 나서 진보당 사건. 농지개혁법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고요. 45번. 은비까비 옛날에 저기. 아, 그거는 그러니까 손발톱은 그렇게 관리를 하긴 하죠. 근데 이제 머리카락은 안 된다는 거였지. 그래서 45번. 다음 정부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 실감 컨텐츠래요. 제1차 석유 파동 1970년대지? 이때 포스코가 있었구나. 포스코 착공식. 그래서 45번 정답은 5번. 광주 대단지 이주민. 여기서 말하는 광주 대단지는요, 경기 광주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경기 광주군이 굉장히 넓었는데 거기서 분리된 게 성남이야. 경기 광주에서 성남이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남이 지금 90 몇만 도시가 됐지. 성남은 아직 인구 100만이 안 돼가지고 특례시가 아니에요. 탈모요? 있었겠지. 46번. 가 기념식. 5.18 기념식이죠. 임의위한 행진곡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기염군에 맞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희생된 윤상헌과 광주에서 야근 운영하다 사망한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이 헌정된 노래죠. 그러니까 이 영혼 결혼식은 사실 5.18 때 만든 건 아니고 5.18 이후에 만들어진 노래예요. 임의위한 행진곡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네, 5.18 관련해서 그 뭐냐 그 광주 콘텐츠 때가 그몇 부에 걸쳐서 영상 만든 적 있죠.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한 1995년, 1996년 그때 그 노태우 씨 비자금 사건으로 잡아놓을 때 그때 금융실명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4번의 정답 4번이고요. 46번. 자, 47번. 남북은 나라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한의 공통성이 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정화는 2000년 저걸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물론 저것만으로 받은 건 아니긴 하고 그5.18그 관련 거기부터 시작해서 노벨 평화상 받은 거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저거는 이제 기폭제가 된 거지. 14 남북 정상선언. 이거 종전선언 얘기가 나온 거다. 이거 문재인 정부예요. 하는 거면 이거 문재인 정부까지 시험에 나와요.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개성 공업지구. 3번이죠. 그래서 47번 정답 3번이고요. 48번. 한지공의 특별전. 영조랑 정순왕후의 혼례식 행렬. 정순왕후 경주 김씨죠? 닭종인형으로 재현을 했대요. 왕실이나 국가의 큰 행사 있을 때 이거 6조 5례. 정답은 5번이죠. 이거예요. 49번. 49번, 50번. 이거는, 야. 네, 맞아요. 지금 한반도만 분단이에요. 왜냐면 예멘도 통일했거든. 베트남도 병합됐고, 예멘도 병합됐어요. 차라리 그 유고슬라비아 이런 데처럼 아예 독립이라면 모를까? 우린 분단이잖아. 자, 49번. 독서상품을 정하여 관리 선발했다. 원성왕 시대죠? 신라 원성왕 시대. 나. 과거 제도죠? 고려 광종 시대? 다. 조광조. 현량과. 중종 시대죠? 라. 전권을 임명한다? 외국 유학생 졸업자.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거는 뭐냐. 흥선대원군 개혁 시대예요? 응. 자. 이 하는 거면서 이렇게 세트 문제 나온 건난 거의 잘안 보는데. 탐구 활동을 적절한 거. 가. 시무이십팔조. 이거 아니죠. 신라 원성왕이죠. 이거지. 일단은 니은. 그리고 디귿. 정답. 이렇게 두 개예요. 니은, 디귿. 3번이에요. 자, 50번. 자,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 이거 과거 제도죠? 그래서 지공거와 합격자 사이에 좌주 문생. 정답 2번이에요. 그리고 과거가 재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로 구성이 되었고, 재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 근데 조선시대로 와서는 재술과 명경과 이거는 사실 그 문과 시험에 좀 약간 다른 거예요. 명경과 시험은 유교 경전 시험이었고 재술과 시험은 약간 그 논술 시험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 시대 때는 그냥 문과, 무과, 그리고 잡과 그리고 승과는 승유욕불 때문에 거의 문정왕후 시대 때만 있었다고 봐도 돼. 어쨌든 승관은 있었어, 조선시대 때도. 그리고 그 다음에 니은시험. 이거 현량관은요? 이거는 아닐 텐데. 어쨌든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월드컵 16강전 그 경기를 기다리면서 한국산 능력시 검정시험 62회 심화 문제를 좀 자세히 한번 뜯어봤어요. 좀 시간이 시험 제한 시간보다 조금 넘어가긴 했는데 자세히 뜯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있어. 나도 이제 전공자지만 그 한능검 심화 문제는 수능보다는 어려워요. 수능보다 기본편이 조금 더 쉽고 심화편은 수능보다 어려워. 거기에다가 50문제를 풀어야 돼. 약간 체력 싸움이에요. 거기서 60점이 3급, 60점 이상의 3급, 70점 이상의 2급, 80점 이상의 1급이거든요. 1급은 나오지. 나도 제 시간은 풀면. 물론 만점은 힘들 것 같기는 해. 나도 사람이야. 만점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컴사 안 쓰고 컴퓨터용 연필을 쓰는 경우, 그건 뭐 특정 시험이 있어요. 그런 것 같고, 네. 그러면, 열심히 봤으니까, 나도 솔직히 만점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어. 전공자니까. 전공자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대학 교양 수업 때 했던 내용은 솔직히 나도 기억은 안 나. 그렇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 62회 한능검 문제 훑어보는 거는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월드컵 16강전 잉글랜드와 세네갈의 경기를 보러 갈게요.